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19라운드 경기입니다. FC 서울 그리고 강원 FC의 맞대결 임형철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홈팀 FC 서울의 선택입니다. 백종원 토킥과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강상우, 박성훈, 권한규, 최준. 왼쪽에는 윌리안이 나왔습니다. 이승보, 유재문, 한승규 그리고 링가드. 최전방에는 링가드의 그 흘리기를 받아서 골을 넣었던 강성진 선수입니다. 원정팀 강원입니다. 이광현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송준석,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 유인수, 김강국, 김대우, 양민혁. 전방에는 이상원과 야구입니다. 이광현 선수인데요. 앞으로 볼을 방출을 시켰습니다. 잘 나갔어요. 유재문이 잘라내고요. 좋대! 링가드에게! 자, 링가드 약간 앞쪽으로 공이 흘러가면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네. 조직적인 압박이 좋았고, 자, 링가드 선수가 이제 수비, 키퍼 같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약간 동작이 좀 있었고요. 예. 지금 서울이 이제 압박을 통해서 일단 강원의 빌드업을 방해했는데, 유재문 선수에게서 나왔던 헤더 자체가 지금 앞으로 잘 뻗어갔어요. 강원 역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압박을 전방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골 넣었어요. FC 서울이 역습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태클도 피했고요. 자, 지금은 숫자가 5입니다. 서울의 공격수가 받아요. 직접 올라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지금은 서울의 공격이 아웃넘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선택지가 참 많았었는데 직접 마무리하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의 압박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아무래도 직접적인 드리블 두 명을 제쳐내는 지금 강상우의 아주 투지 넘치는 플레이까지 네. 이어포스트의 선택까지는 아주 남을 앵도 없었던 좋은 슈팅의 시도였다고 보이고요. 골 끊고 올라가는 강원입니다. 야구입니다. 밀어줬어요. 사이드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렇죠. 아, 지금 뭐 그래도 백종원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상원 선수가 확실하게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틈이 부족했고요. 네. 자, 그리고 혹시 백종원 골키퍼와 네, 이상원 선수 간의 접촉에서 페널티킥의 어떤 이 빌미가 있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갑니다. 자, 여기서 이승호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선수에게 연결이 돼서 이상원! 빗나갔습니다. 네. 필요한 실수들이 지금 서울의 후방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상원. 네, 유인수에게 주지 못했고 다시 뺏어오는 서울의 지금 좋은데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투지가 뒤로 전까지 했어요. 강투지가 뒤로 내주는 공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성준이 압박을 할 때 역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강투지부터 이광현 골키퍼까지 위협을 많이 느꼈을 장면이고요. 네. 한승규 내주고 링가드요. 링가드 골! 슈팅각도 만들고 링가드가 직접 때려보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시린가 지금 내줍니다. 뒤면서 크로스. 네. 가까운 쪽에서 차단 그리고 이광현 선수가 골랐습니다. 이번에 선택 필수가 쏟아냈습니다. 도경기 6골 기록하는 박성훈입니다. 자, 박성훈 골 DNA 골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필요할 때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서울 후방의 든든한 방패였던 박성훈이 이제 날카로운 창끝을 두 경기 연속으로 드러냅니다. 보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권한규 선수의 오른쪽 팔꿈치였습니다. 네. 자, 결국은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왼쪽 공간이 튀어있는데요. 윌리안 선수가 몸을 걸어서 뜁니다. 윌리안 직접 돌파. 그리고 왼쪽으로 내줬고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한승규! 이광현이 막았어요. 이광현이 한승규의 슛을 저지합니다. 한승규 정말 정교했고 깔끔했던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어쨌든 팀의 템포가 좀 올라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주도하고 있거든요. 정밀호입니다. 링가드 패스! 넘어졌지만 역시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네. 순간적인 링가드의 센스가 보이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전반전 추가 시간은 6분입니다. 한승규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공과 접촉 없이 태클이 들어온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이제 김용우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어요. 패스 좋았고 링가드가 내준 패스가 강상우 그리고 링가드의 연결. 여기서 원터치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
뻗은 발이 과연 공 쪽에 대한 수비로 보일만한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공간에 좀 거리가 있었느냐가 지금 판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판정이 끝났습니다. 판정은 네, 페널티킥이 아닙니다. 네. 왼쪽 합 스페이스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승모! 이승모! 이대로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네. 합탄 동안에는 정동 코치가 오! 아, 잠바가 빠졌습니다. 리가드요! 자! 리가드! 리가드! 야, 리가드가 뒤쪽으로 내줬고 이번에 윌리엄! 윌리엄! 오! 이제 팀이다! 영원의 역습입니다! 양민혁! 빨라요! 빨라요! 양민혁! 양민혁 올라갑니다! 크로스! 자! 유재문이 긁어냈습니다. 유재문의 슈퍼태클 다시 올라가요. 이번에 홍성기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는 제대. 그렇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링가드에게 열렸던 득점의 문이었었는데요. 네. 포터치가 약간 길게 형성이 되면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광현 골키퍼도 잘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서울 팬분들이라면 누구나 밀리안의 오른발 각도가 열렸을 텐데 많은 기대를 할 텐데 지금이 딱 그랬고요. 권환규와 백종범이 저 크로스를 막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공격. 지금 쏘는데요! 그리고 박성진에서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입니다! 결국은 측면 뒷공간 돌파가 뚫립니다! 1-1 수비 한 번은 막았던 손준석이었거든요. 네. 아, 최준의 움직임 네. 정말 빠르고 좋았고요. 자, 한승규와 최준의 연계는 최근에 서울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오버래핑하는 최준 선수를 손준석 선수가 늦게 막기 때문에 팔을 쓰면서 결국 대응을 한 거죠. 케이리그 슈퍼스타 제시리카드 케이리그에서 자신의 첫 번째 발자국을 여기서 상암에서 찍습니다. 자, 이리그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닙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대한민국의 케이리그는 제시리카드가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의 발자국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깁니다. 골터치 약간 튀었지만 황공기에게 연결. 황공기, 황공기 직접 때립니다. 역골이었어요. 네, 지금 장면도 민둥자리고 임상엽에게 공이 도착을 했어요. 터치를 꿰었어. 임상엽 강투지 미끄러집니다. 이광현이 막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오른발 각도 만들고 바로 리어포스트 쪽에 마무리. 아무래도 공격을 하는 키퍼 입장에서 정말 유리했던 슈팅 방향의 선택이었는데 이광현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아, 전반에도 하나 막아주고 한승규의 슈팅이었었는데요. 네. 후반전에도 임상엽의 이 공을 막았습니다. 링가드 한승규. 오, 좋아요. 한승규 돌았습니다. 한승규 뛰어왔어요. 지금 마지막 키더는 유재문 선수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짧게 주고 강원 선수들이 공 쪽의 시선이 쏠리게끔 하면서 먼 쪽으로 올려주는 선택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FC 서울이 홈 옆에 이낙인 터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홈 연승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자, 오! 조영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부상 복귀한 조영우 선수. 야, 서울 팬분들 지금 함성 소리가 들리시네요. 조영욱 선수의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조영욱 일단 뒤로 강성진 슬리스입니다. 황희연 선수가 막았습니다. 네.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세컨드볼. 네. 세컨드볼은 다시 한번 강원 가미야. 자, 문제는 이런 네,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강성진 제시리카드예요. 제시리카드예요. 들어왔어요. 링가드 들어옵니다. 링가드 박선초 앞쪽에 수비 한 명 링가드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링가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갈레고에게 갈레고 자, 그리고 세컨드 야구가 넘어갔는데 페널티킥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여름 이적새 호날두 선수가 서울에서 데뷔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강성진 선수가 빠지면서 호날두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호날두는 원톱 공격수가 되고 링가드 선수가 그 옆에 보좌해주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브 로브 맞추겠지. 김대우 호날두가 따라갑니다. 호날두의 태클. 자, 공격보다 수비에서 먼저 존재감을 보여주는 호날두입니다. 네. 다시 칼로스 세비치 중앙으로 제시 링가드. 링가드 링가드가 슈팅을 하고 링가드가 골을 넣는 이 리그는 대한민국의 K리그 원입니다. 한국에 뛰어 들어갔는데요. 황봉기의 패스. 여기 골. 자, 황봉기는 오늘 경기 역구골만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추가 시간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9라운드 경기 FC 서울이 강원FC를 상대로 2대0 승리, 홈 2연승을 기록합니다.